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자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고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박자표는 악보의 앞부분에 적혀있는 분수 형태로 표기된 숫자를 말하는데요. 자, 숫자 중에서 분모의 위치에 있는 숫자의 음표가 분자의 숫자만큼 연주되는 길이가 한마디라는 뜻으로 한마디의 길이를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3박자를 예로 들면 4분음표가 3번 연주되는 길이가 이 곡에서의 한마디라는 뜻이겠죠. 또 8분의 12박자라면 8분음표가 12번 연주되는 길이가 한마디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런데 악보를 보다 보면 박자표에 숫자는 안 써있고 알파벳 C만 적혀있는 것도 있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박자표를 보다 보면 알파벳 C라고 적혀있는 경우도 많죠. 자, 이건 Common Time의 앞글자를 표기한 약호인데 보통 2박자, 즉 보통 음악에서 많이 연주되는 4분의 4박자의 약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자표가 표기되어 있는 마디 이후로는 표기된 박자 기준으로 마디 구분을 하시며 연주하시면 되고요. 자, 곡 중간에 박자표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항상 악보를 잘 살펴보면서 연주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박자표 보는 방법에 대해 기초적인 부분만 빠르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타와 함께 즐거운 여가 생활 보내시고요.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